처음 그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제가 그 경우에 따라서, 오디언스에 따라서 말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제일 잘하는 거는 교수님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이 한 학부 4학년 대학원생들 앞에서 하는 거, 제일 공포스러운 게 고등학생, 더 무서운 거는 중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는 처음에 재단에다가 알려드린 제목이고요. 아, 이런 걸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화학자의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던 대중교양서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재미있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가 하는 게 아닌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할수 있나 안할수 있나 여러분들을 그냥 실험실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를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나를 보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부에 있고요. 저희 과는 화학과라고 안 하고 화학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실 분이 이동환 교수님인가요? 아니면, 예, 이동환 교수님이고, 마지막에 멋있게 김경태 교수님인데, 처음 하는 사람 어드밴티지를 좀 써서요. 일반론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다 공감하시겠지만, 교양과학서에 천문, 물리, 생명의 신비 다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화학이라고만 들어오면 이런 말들이 머리에 들어와요. 폭발, 환경동해, 유해물질, 그렇죠? 그리고 화학물질을 하나도 안 넣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연산의 반대말이 좀 보통 화학, 인공화학, 난미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오면, 고등학교 선생님 죄송합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1번부터 한 50번까지는 외워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실험, 그러면 사람이 떠오르는 게 요리죠, 요리. 이거하고 이거 섞어서 색깔 다른 걸 만든다. 뭐, 불을 끓어오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거는 치유약, 아스피린, 난치병 치료제, 이런 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인식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거는 많이 달라요. 이런 인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잠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 화학은 위험하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 몸이나 건물이나 모든 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기, 토양, 해양,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먹는 거, 연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물질 하나에서 다른 물질로 가는 게 화학 반응이죠. 그리고 화학 반응이 가면서 처음 시작한 물질하고 나중 물질하고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면 열이 나오고 폭발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내고 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폭발이 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든 새로운 물질이 몸에 이로운 거일 수도 있고 해로운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화학은 위험해 보이는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제 나름대로의 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루다 보니까 위험한 물질도 있고 안 위험한 물질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화학 분자와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은 왜 암기 과목이 됐는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안될것 같은데 제가 전 직장이 고려대에 있었어요. 제 서울대로 옮겨오기 전에 한 4년 전에 고려대에 있었는데 여기서 수시논술 출제를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 1과 2를 열심히 갇혀가지고 열심히 뒤지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화학 2는 대학교 일반화학과 거의 비슷하고 화학 1은 교양과학서적에 가깝고 제가 느끼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초중고 교과과정도 약간은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도 잘못되어 있고요.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물리는 수식으로 풀려요. 그렇죠? F는 ma 해가지고 깨끗하게 얼마? 13.5 뉴턴 나옵니다. 화학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분자화학과는 방정식 하나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대회는 이런 수식을 풀어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분자만 해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방정식 하나로는 안 되고요. 방정식 한 10만 개, 20만 개를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게 어떤 거인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화학 연구는 화학 실험은 놀이다. 이렇게 굴굴 끓고 합성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생각은 이게 19세기까지는 화학이라면 뭘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뭔가 유용한 걸 만들어내고 혹은 우리가 손에 가진 물질이 뭔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A라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A를 만들어 봐서 이게 맞으면 맞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 과학 실험 방법이 발전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요리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요리가 아니라요. 요리뿐만 아니라 만드는 거죠. 만들어진 물질의 특성을 분석을 해요.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합성도 안 되고 측정도 안될땐 뭐라 하냐면요. 컴퓨터로 가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 그러냐면 make, measure, model이라 그래서 M이 세 개가 들어있죠. 3M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세 가지 카테고리를 화학과에서는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이세 가지를 연구를 합니다. 저는 이쪽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질문 아무 때나 해주십시오. 제가 전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쉬운지 그걸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요.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5분 전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한 40, 5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화학자들은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화학자들이 보는 화학은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보는 화학은 방금 얘기 드렸죠?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자의 구조와 활성이라는 측면인데요. 분자의 구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분자가 생겨먹은 모양입니다. 여기 있는 게 화학 원자 기호고 여기 작대기를 거는 게 화학 결합이고요. 원자를 조합해가지고 무궁무진한 모양의 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2,300년 동안 실험을 해본 결과 분자는 생겨먹은 대로 활동을 해요. 분자가 어떻게 생겼으면 반응을 하고 다르게 생겼으면 반응을 안 하는. 그걸 쉽게 말해서 분자의 구조하고 화학 반응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게 사실 화학 연구의 99.9%. 그 실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틀린 그림 알아맞추기 뭐 그런 겁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요 아래쪽은 같아요. 요 위쪽은 다르게 생겼죠? 이랬을 때 반응이, 요거는 반응이 가고요. 요거는 반응이 안 가고 요건 반응이 아주 잘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팔 하나를 꺾으면 반응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화학 연구의 대부분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따온 신약 발견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 대형 제약회사에서 그 신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건 과학인데, 제약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말이냐면요. 신약을 하나 만드는데 한 15년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떤 효능이 좋다는 걸 하나 발굴해요. 이거를 테스트를 이거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한 처음 시작할 때한 10만 개의 다른 물질을 만들어요. 이렇게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요. 그 다음에 뒤에다 테스트해요. 그럼 몇개 단위 떨어져 나가요. 10만 개 중에 한 99만 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개에다 해보고
해보고, 그게 한, 소위 말해서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원숭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저기 FDA 이런 데다가 보내서 프로세스 한 몇 년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면 이렇게 약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구조가 약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정말 시행착오 찾는 겁니다. 자, 요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벤젠고리가 여러 개 달려있죠. 이런 벤젠고리가 달린 화합물질을 유기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이런 유기화합물을 갑자기 LG삼성에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디스플레이 머티리얼들은 다 실리콘 소자거든요. 돌덩어리로 만드는 건데, 많이 이미 들었겠지만 이런 게 장사가 잘 돼. 오게니빌리티, 가볍고 휠 수 있고 전력도 적게 먹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빚을 잘 내야 되거든요. 배터리를 소모하고 적게 하면서 빚을 잘 내는 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잘 내는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구조를 무한정 바꿉니다. 무한정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 효율 나올 때까지 하고, 이거를 고상한 말로 분자공학이라고 부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예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분자의 구조가 바뀌면 물성도 바뀌고 화학 반응성도 바뀝니다. 이게 저희 연구의 한 99.9%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분자를 만드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만드는 합성이 있고요. 이 합성된 물질의 특성이 어떤가, 빛을 잘 내냐, 빨간색을 띠냐, 파란색을 띠냐 측정이 있고요. 이것저것 또 안 될 때는 컴퓨터 앞에 가서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이거죠. 화학자들이 다루는 거는 HCl, 벤젠에 CH3 달린 톨루엔. 이게 이제 화학자들이 다루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런 건 안 해요. 이건 이미 다 돼 있고요. 대신 이제 뭐로 점점 이제 넓혀 들어가냐면, 원자가 아주 많이 다닥다닥 붙은 이제 나노 입자도 있고요. 탄소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그래핀이라는 물질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차세대 그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의 결정 구조입니다. 화학과에서는 요즘에 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보이는 건 요거 생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자, 분자 여기서 끝났는데, 요즘에는 나노소재, 전자재료, 신약, 에너지 물질, 생체 물질 다 다릅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는 식물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지하실 내려가면은 무슨 마약 키우는 것처럼 그 전등 켜놓고 밤새 식물 키우시는 분도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화학과 교수님들은 벤젠고리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면, 이런 분자 구조가 바로 화학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게 목적이고, 다음에 강연하신 김경택, 이동환 교수님 두 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 특히 이제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이동환 교수님은 아까 전에 수학하신 수학 선생님 말씀하신 대칭, 분자 대칭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대칭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고, 아주 재치있게 분자공학이라고 쓰면서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공간공자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분자를 형성할 때 쓰이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수식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쿨롬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쵸? 양전하고 음전하가 있으면 서로 좋아하고, 같은 것들은 싫어하고, 플러스 플러스 싫어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싫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더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여기 언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여기다 공을 여기 올려놓으면 에너지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공이 여기 있으면 에너지가 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대부분 자발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에너지가 낮은 거는 안정한 거고요. 에너지가 높은 거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제가 설명하라는 걸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현대 제네시스죠. 그거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2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는데 똑같이 저희도 이제 분자를 한번 잘라볼 거예요. 자르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분자라고 불러요. 저희는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걸 분자라고 부릅니다. 수소죠. H는 수소고요. 이거를 두 개를 떼내요. 그러면 두 개의 원자로 바뀌죠. 이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중간에 박혀있는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를 돌고 있다고 결국엔 전자라고 되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자잘한 숫자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전자.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라는 무엇인가?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예요. 질량이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요. 전하를 뗐어요. 전하를 뗐는데 음전하를 뗐습니다. 음의 전하를 뗐고 크기가 얼마나 되냐? 몰라요. 아직 잴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고 크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완벽한 점인지도 볼륨이 있는 건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자보전은 덩치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전자의 질량이 한 2000배 정도 무겁습니다. 여기 가진 전하는 전자하고 같은 크기의 전하를 띄었는데 부호만 반대예요. 저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크기 약간 더 커요. 이건 측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소립자 물리 하시는 분들이 측정한 것 같은데 양성자의 친척 중에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똑같아요. 질량도 다 똑같은데 얘는 뭐가 하나 꺼져 있어요. 전하가 없습니다. 전기를 걸어도 안 달라붙어요. 요세 가지를 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조물조물해서 하는 건데 뭉칩니다. 양성자 몇 개하고 중성자 몇 개를 뭉쳐놔요. 이런 걸 보고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옆에다가 전자를 두면 전자는 음전하고 양성자는 양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양전하, 음전하 조화하게 돼서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서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니냐면 쿨럼의 법칙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원자라고 부르고요. 이걸 굳이 어려운 용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어떤 원자들은 전자가 하나, 어떤 원자는 두 개, 세 개, 네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제 기호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는 탄소라고 나타내는 C라고 씁니다. 숫자가 두 개가 붙는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전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이거. 12는 뭐냐면, 핵을 이루는 입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매일 보는 탄소입니다. 숯덩어리예요. 여기에 1% 정도면, 1% 정도가 중성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하나는 12대 6이고 하나는 13대 6인데 그걸 그 13, 6.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게 약간 불안해요, 얘가. 그래서 13대 12의 비율을 가지고 유적들이 얼마나 오래됐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본 강의 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랬죠. 저 끝에서 한번 이제 이게 주기율표라고 불리는 테이블인데 저 왼쪽에 있는 거는 H라고 써 있는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는
제일 간단해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H이라고 된 거는 헬륨이에요. 전자 두 개. 여기 3번이라고 적혀요. 그 전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7개. 그쭉 아래 그냥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냥 일렬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적어놨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 2, 3, 4, 5, 6, 7, 8, 90으로 쭉 가면 갈수록 뭐 단순히 무게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비슷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요.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원소들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점점 이쪽이 얘까지 사나워졌다. 여기는 굉장히 온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과 교수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사람하고도 잘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아무하고나 막 폭발을 합니다. 옆에서 도발을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전자를 하나 넣음에 따라 가지고 사나워졌다가 온순해졌다가 사나워졌다 온순해졌다 하는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가 주기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궤도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요거는 전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원자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됐을까요? 2번이었죠, 2번. 헬륨이라고 부르는 원자입니다. 전자하고 핵은 음전하 양전하가 있기 때문에 콜롬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럼 아예 그냥 잡아당겨서 끝에 충돌을 하면 될 텐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돌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려면 원심력을 받아요.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그리면 스케일만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여기? 네. 태양이 있고, 질량이 아주 큰 태양이 있고, 여기서 지구가 하고 있고 화성이 있고 도는 게왜 안정하게 도냐면 만유인력하고 원심력하고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99% 맞는,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생각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한국 원자력연구원 저 옆에 상징 보면은 뭐가 돌아다니죠? 이게 전자예요. 전자가 핵 주위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돼 있고, 요거는 미국 원자력 커미션이라는 아마 방사능 다루는 정부 기관 같은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만든 핵, 요거를 주는 게 전자. 세 번째는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IAEA, 국제원자력협력기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고 전자가 들어와요. 이셋 중에 제일 그나마 물리적으로 정확한 게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 타원 궤도를 아마 돌 거예요. 단요세 그림 다 틀렸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돕니다. 그안 도는 이유가 있어요. 그 덩치가 큰 입자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듯이 공이 굴러가고 입자가 뭐 타원 궤도를 돌고 이런 거에 따르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작아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고전 법칙을 안, 그 역학 법칙을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자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뉴턴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큰 물질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에요. 재미없게 얘기하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 얘기고요. 이걸 약간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입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때 1초 뒤에 어디에 있을까를 정확히 알아맞출 수가 있어요. 저거 풀면. 1초 뒤를 저 방정식으로 놓게 되면,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1초 뒤엔 여기가 있을 거다. 현재 위치를 알면 미래 상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뉴턴의 방정식이고요. 이게 불행히도 입자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면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더라도 1초 뒤에 이입자가 어디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그 20세기를 흔들어 놓은 양자역학이라는 거의 핵심입니다. 미래 상태를 1분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기술하는 이제 수학적인 이제 뉴턴 방정식에 해당하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 단 핵심은 아주 작아지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라고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서울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강의 자료를 한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면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전자의 이동하고 실제 전자의 이동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행성 주위를 도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고전역학적인 모델이고요.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의 구름이라고.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다. 이게 전자 구름입니다. 그 제 학위할 때 지도교수님이 일화를 소개해 주시는 게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저희 교수님 한 지가 80 다 되셨는데 따님이 셋인데 제일 큰 딸은 첼리스트고요. 첼로 연주자고 둘째 딸은 가정주부고 셋째 딸은 행위예술가예요. 아무도 화학을 안 해요. 큰딸 한 명이 과학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야구공 하나하고 철사를 주면서 원자 모형을 만들어라. 어떤 모형 만들어야 될지 알겠죠, 그죠? 우리 교수님이 고지식하게도 이건 원자 모형이 아니고 테니스공에다가 솜을 붙여가지고 학교에다 보냈어요. 다시는 과학 숙제 해달라고 안 그러고 과학에 대해 질문 안 했다 그래요. 그게 이겁니다. 테니스공에 털 달리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구름이 그냥 뿌연 구름이 아니라요.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지금 구름이고요. 어떤 때는 전자가 이런 모양의 구름을 띄고 있다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특정 상태의 구름을 좋아합니다. 예? 특정 상태의 구름을 좋아하는 예. 그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찍을 수 없었죠. 이 이론이 만들어질 때는 없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는데 한 수십 년 전부터 이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저 빛을 가지고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을 쭉 해보면 여기하고 이게 제일 많아요. 북극하고 남극이 제일 많고 그리고 아주 최근 같아서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모양. 이런 그림을 가져오면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런 소위 말해서 저희 구름이라고 안 부르고 전문용어로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양을 실제로 실험실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측정하는 거는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걸 이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놀랍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방정식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유도된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한 천배만배 똑똑한 분이 그냥 이건 이럴 거야 라고 맞춘 그냥 때려 맞춘 거예요. 유도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장이었고 이론이었고 그랬다가 최근에 이거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그림을 아예 그냥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강의에 들어오시면 예.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무슨 차이인가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무슨 차이냐면요. 이게 구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파동이에요. 파동 함수예요. 사인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있잖아요.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서로 밀어내잖아요. 예. 핸들 같은 거 있으면. 예. 서로, 그러니까 두 명이라고 치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거라고 그거 아니죠? 아,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예. 하면, 예. 걔네들이 각자 알아서 노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영향을 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대기 꾸준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더니 과연, 그런 부분 모양이 되면은 막대기가 그냥 중심을 가지고 갱들갱들 도는 게 아니라, 그치, 엉키면서 오는데, 그치, 엉키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예. 그거, 그 질문이요. 어느 수준의 질문이실 것 같아요? 이거 대학원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질문하신 걸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전자가 하나 있을 땐 괜찮아요, 그죠? 하나 도는데, 자기 멋대로 도는데, 전자가 두 개가 되면 여기도 움직여야 되겠죠. 차고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간단한 답을 말씀드리면, 서로 반발력이 있어 피해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밖에 안 밀어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그럼 어떤 때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전자 개수가 되게 많아요. 한 100개 돼요. 저 주위하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서로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때 문제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자 하나 넣었다 뺄 때 이렇게 주변 게 다 흔들려요. 그거 대학원생의 주제예요, 사실. 그게 너는 쓰는 게 없거든요. 예. 공 같은 건데 공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이제 못 같은 걸 막 말아가지고 그냥 구성을 한 다음에 예. 이거는 전자 하나 있을 때. 아, 네. 네, 하나 있을 때이고요. 전자 두 개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반발 때문에 다른 전자들도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입장에선 다행히도, 무시를 해도 한 10% 정도 틀려요. 10% 정도는 감안하면 맞습니다. 그 나머지 10%까지 맞추려면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그런 현상이 뭐에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난 예 중에 하나가